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마련한 우리 집.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및 콘크리트 누락 등 부실 시공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무량판 구조 27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데요. 그 결과와 함께 100년 주택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전 품질 강화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3번에 걸쳐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개 단지에 대해 안전 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개 단지의 주거동 지상부 및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차 특별점검이 진행됐습니다. 1차 특별점검은 재난, 안전,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축된 매뉴얼에 따라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8개 준공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유관 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2차 특별점검에서는 2017년 이후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8개 현장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구조안전전문가와 공사직원이 무량판 구조 시공상태 및 구조 도면을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에 진행된 3차 점검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주거동 지상부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27개 단지 및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설계도서 검토 및 구조체 품질 조사를 완료했으며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후분양제 도입 후 SH공사 내부적으로 안전 책임 경영을 실천해온 덕분인데요. 설계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 직접 시공제 확대, 건설 근로자 적정 임금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통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소식 잘 보셨나요? 100년 이상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100년주택에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